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리프팅. 가슴. 다 다르다. 가슴이랑 피부. 수술은 가슴, 시술은 리프팅, 피부. 맞아, 맞아. 저도요. 같은 생각. 리프팅이랑 피부랑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. 맞아요. 사실 여자들이 만족하는 수술 조사해보면 1위가 가슴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성성을 좀 찾는 거에 의미를 두고 보통 없다가 생겨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해요. 가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대다수가 이제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아기를 낳고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혹시 그럴 때는? 저는 좀 가장 예쁠 나이에 같이 보완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도 이렇게 말해요.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언제 할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냥 20대 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유를 해요. 저도 지금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모유수유에 거의 지장이 없고 리플링 형상도 극히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 따지면서 또 실제로 결혼하고 출산하면 가슴할 시간 없어요. 맞아요. 네. 제 생각도. 30대로 넘어가면서 리프팅을 결심한 계기가 너무 깊게 팔자주름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미 뭐 기본적인 눈, 코는 20대 때 많이 하니까 30대가 되면은 좀 군더더기 없는 얼굴, 뭐 주름. 맞아요. 이렇게 하면서 탄력을 주는 안티. 리프팅. 네, 그거를 레이저로 하든 실로 하든 가장 많이 30대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 주변에도. 저도 근데 아직 실리프팅 경험이 없는데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. 저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. 곧 해야 되지 않을까. 효과만 놓고 보면 이제 안면 거상술, 그리고 실리프팅, 그리고 필러 순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저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를 좀 하려고 안면 거상을 해드렸거든요. 보통 이제 시기가 한 50대 정도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거상술은 40대 이상. 그리고 그 밑에 분들이 이제 실리프팅이나 이제 시술을 받는 게 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30대는 이제 아직까진 거상술은 필요 없고 보통 이제 레이저 리프팅 아니면 실리프팅을 권유하는데 아무래도 레이저 리프팅은 좀 자연스럽긴 한데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이제 환자들이 보통 원하는 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걸 선호하잖아요. 그럴 때는 실리프팅을 보통 많이 권유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민트실 같은 경우는 뭐 팔자의 패임이나 전체적인 처짐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실리프팅을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. 30대는 진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민트실이었잖아요. 근데 요즘 민트코실? 새로 나온 실은 뭐 처진 광대라든지 팔자 목 다 된다고 해서 들어봤어요. 한 번에 쫙 다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하면 민트코실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얘는 코테코크테 넣으면 견인력이 좋대요. 그래서 코도 쫙 올라가고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은 필러로 메꿔주고 해서 그냥 이목구비 전체 목까지 다 한 번에 민트실로 개선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코? 윤곽? 코? 윤곽? 코? 저는 20대 때 코를 많이 하는 이유가 20대는 보통 이제 새 출발이잖아요. 뭐 대학을 가든 첫 회사를 입사를 하든 그래서 남녀 다 불문하고 얼굴의 중심이 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20대 때 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마 2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이제 알바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눈코를 수술하겠다 온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모자랐던 거죠. 이제 결국 저희 병원 모델로 해서 이제 수술을 시켰던 케이스가 있어요. 네, 근데 제가 수술한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나중에 수술이 잘 돼서 조그맣게 이제 편지를 써온 거예요. 네, 이제 너무 감사하다. 자기가 원래 외모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없고 연애도 못 해봤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생겼다. 이런 거를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 병원 생활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외모가 변하면 이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눈코 하고 나서 되게 이목구비가 완성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얼굴 윤곽, 얼굴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마랑 턱, 뭐 광대, 뭐 이런 라인 이어지는 라인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진짜 수술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크기, 맞아요. 기럭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뭐 광대가 많이 돌출되거나 사각턱이거나 하면 뼈를 건드리는 수술도 많이 하는데 저도 진짜 이거 여기 광대 축소 고민을 하다 결국 하지 못했거든요. 좀 확실히 뼈를 건드리는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전신 마취고 회복 기간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어서 광고를 보고 이제 혹한 거죠. 그래가지고 원래 뭔가에 하나 꽂히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다행히도 그 원장님이 조금 양심적으로 상담을 좀 잘 해주셨고 그렇게 뭐 심한 경우도 아니고 해서 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하셔가지고 또 이러다 근데 언제 또 뼈 건드릴지 모르는 거죠. 말려주세요.
같이 한번 말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눈! 눈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겹주름 지는 쌍꺼풀이 싫어가지고 하나로 딱 수술을 바로 해버렸거든요. 아, 빨리 하셨구나. 네, 네. 요즘은 뭐 고등학교 때가 빠른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중학생 되자마자 맞아요.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. 관심 가는 네. 시기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. 명절이나 방학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이다 할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요즘은 붓기도 예전만큼 심하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초등학생은 요즘 많다죠? 네. 네.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보통 이제 중학생들은 눈 그리고 고등학생 이후부터 코 이렇게 이제 예. 가끔가다 이제 10대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부모님이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맞아.